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연어를 가지고 연어 샐러드를 만들 텐데요. 연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게 마트에 가면 쌈 코너 파는 데 가서 제가 이것저것 주워 왔는데요. 이거는 와사비 잎 있죠? 와사비 잎이고, 당귀 잎입니다. 당귀 잎이고,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요. 이거를 이용해서 샐러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우선 샐러드 잎을 준비할게요. 샐러드 잎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겠습니다. 당귀잎은 너무 크면 이렇게. 당귀잎은 향이 강해서 참나물 잎입니다. 줄기도 조금 써도 되니까 줄게요. 자, 이제 잎을 손으로 뜯을 수 있는 건 뜯었고요. 잎 손으로 뜯기 좀 강한 거는 이렇게 좀 잘라주겠습니다. 이거는 치커리 잎이고요. 자,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채의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건데요. 야채 탈수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죠. 근데 또 탈수기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, 야채 탈수기 돌려주면 물기가 쫙 빠지고 좋죠. 근데 탈수기가 없다면은 또 어떻게 할 방법이, 이게 키친타올입니다. 키친타올에 넣고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야채가 부서지도록 하지 말고요. 조금 야채가 조금 안 부서지는 선에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제거하셔가고요. 자,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. 연어를 좀 썰어 놓을게요. 좀 썰어 놓겠습니다. 좀 썰어서 다른 거 소스 준비되는 동안에 냉장고에 넣어둘게요.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연어 한 200g 되겠습니다. 연어 샐러드는 타르타르 소스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타르타르 소스를 준비했는데요. 우선은 마요네즈와 양파가 기본입니다. 마요네즈와 양파만 섞으면 그 자체가 타르타르 소스가 되거든요. 그거를 샐러드 소스니까 조금 새콤달콤하게 하는데요. 저는 오늘 아이들이 아닌 어른용으로 매콤하게 청양고추까지 준비했습니다. 이러면은 조금 더 맛있거든요. 그리고 양파 조금 넣고요. 양파 그리고 양파, 요거는 소스에만 넣을 거고요. 요거는 샐러드 위에다가 같이 얹어서 먹을 거예요. 좀 얇게 채썰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양파가 거의 투명할 정도로 얇게 썰어 주시면 좋아요. 너무 많이 말고. 양파 4분의 1개만 할게요. 자, 이거를 찬물에 씻어서 매운 거를 좀 뺄게요. 그리고 아까 샐러드 야채 준비해 놓은 곳에다가요. 손으로 물기를 꼭 짜면 됩니다. 자, 양파를 많이 말고 4분의 1개만 다질게요. 자, 양파 조금 다지고요. 그리고 청양고추 조금만 다질게요. 기왕이면 빨간색 있으면 또 예쁘겠죠? 조금만 할게요. 한 개 정도? 둘이 합쳐서 한 개 정도 되는 분량만 넣을게요. 또 소스가 너무 매워도 안 되니까.
그리고 여기는 우리 피자 시켜 먹으면 남는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냉장고에 그냥 남는 거 넣어놓으시면 샌드위치 만들 때나 이런 거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. 혹시 냉장고 안에 단무지 물 좀 짜고요. 냉장고에 단무지 있으시면 그런 것도 넣어놓으면 맛있어요. 여기 약간 새콤달콤한 맛을 주니까 맛있거든요. 피클 조금 다져 넣겠습니다. 물론 청양고추 없으시면 할라피뇨 같은 거 다지시면 좋죠. 근데 저는 할라피뇨 대신에 오늘 청양고추를 다집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피클입니다. 다 됐습니다. 마요네즈를요 듬뿍 뜹니다. 하나, 두 개, 그래도 세 개 넣겠습니다. 매콤해하니까 식초. 자, 하나. 꿀이나 이거는 꿀이고요. 올리고당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올리고당을 쓸게요. 두 개 씁니다. 후추를 약간만 넣을게요. 자, 여기다가요 설탕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자, 꽃소금은 이만큼 한 3분의 1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자, 재료가 준비되는 동안 연어는 이렇게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샐러드 잎을 여기에 상추 같은 거 생긴 거 있죠? 로메인. 로메인 그런 거 넣으시면 맛있고 좋아요. 상추 잎이 좀 있어서 쓰려고 보니까 시들어 있어서 제가 못 썼거든요. 양상추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다 필요하시면 바꾸시면 돼요. 자, 기왕이면 막 담으셔도 되는데 조금 예쁘게 담으시면 더 좋죠. 고기는 너무 오래 손에 머물지 말고요. 빨리 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요 이제 샐러드 소스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